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리TV PD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역 박사 클라라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수전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 써니님 혹시 손이 떨리는 그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많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이 막 화내서 급발진할 때 확 이러면은 몸도 떨리고 손도 떨리잖아요. 네, 막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이렇게 부들부들부들부들. 네, 이런 증상이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는 질환 같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건지 그런 것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손을 부들부들 떠는 건요 교감신경이 흥분돼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거하고 수전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도 수전증이 나타난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수전증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것이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우리가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고 그 다음에 떨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량으로 섭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수전증이 생기는 원인은 대체 뭐죠? 수전증은요 나이가 들면서 발병률이 높아지는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손에 뇌간, 시상, 뇌피질로 연결되는 운동 기능 관련 신경회로가 비정상적으로 과항진돼서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수전증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으로는요 약물이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천식이나 기관지 질환을 치료하는 기관지 확장제,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 진통제, 간질량, 항우울증제, 그리고 신경안정제 등의 일부 약물이 수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파킨슨이나 근긴장 이상증의 운동장애에서 주 증상 이외에 손떨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알기 어렵다면 우리가 본태성 진전, 본태성 떨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배고플 때도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수전증이 아니라 저혈당 때문에 그렇죠. 네. 저혈당이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했을 때 손이 떨리는 경우가 많고요.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일 때도 손이 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뇌졸중, 외상에 의한 뇌손상, 다발성 경화증과 만성 신장질환, 퇴행성 신경질환 같은 것들이 우리가 수전증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한 파킨슨과 윌슨병에서도 수전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인이 너무 많은데요. 네, 많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손이 떨릴 때, 배고플 때 빼고 이 어떤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떨림이 있어도 자세히 보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본태성 떨림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제 한 60에서 한 70세 이제 노인이 됐을 때 이게 팔을 이렇게 쭉 뻗었는데 이게 막 이렇게 떨린다, 또는 내가 컵에다가 물을 따르는데 이게 막 떨려요. 예, 그럴 때는 우리가 본태성 떨림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으로 인한 수전증은요 내가 이렇게 안정을 취했는데도 한쪽이 막 이렇게 떨려요.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럴 땐 안 떨려. 그러다 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또 떨려. 예, 그랬을 때는 파킨슨성 떨림이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요, 내가 특정된 자세에서 우리가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주로 술이나 약물 중독인 경우가 많고요. 갑상선 호르몬이라든가 부신 호르몬의 이상으로도 많이 생깁니다. 박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종류도 되게 다양한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면은 수전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수전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보려면 먼저 두 가지 기능을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신경 전달과 근육 기능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음식이어야 하죠. 거기 첫 번째는요 비타민 B군이에요. 특히 비타민 B1과 비타민 B6, 비타민 B12가 우리가 신경 전달과 근육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곡식이라던가 육류, 달걀, 유제품과 견과류와 씨앗 등에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꼭 챙겨 드시기 바래요. 두 번째는요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 부족하면 이렇게 눈 떨리는 거 아시죠? 네. 예,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요 우리가 신경이 흥분되고 근육도 흥분돼서 훨씬 더 수전증이 더 많이 올 수가 있어요.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에도 중요한데요 특히 녹색 채소, 씨앗류, 통곡식, 그 다음에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제인데요.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이 주요 항산화제로요. 얘네들은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신경계를 안정화시킵니다. 주로 많이 있는 것은 베리류나 녹항생 채소 그리고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와 신경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잊지 마시고요. 특히 연어나 참치, 고등어 같이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꼭 챙겨서 드세요. 네, 그러면은 수선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도 있을까요? 아, 네, 영양제 있어요. 제가 오늘 세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메가3 영양제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프로바이오틱, 그리고 마지막은 비타민 D3를 준비했습니다. 오메가3는요,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경세포의 염증을 줄여주고, 신경손상을 막아주고, 신경계 기능을 향상시켜서 손떨림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손떨림은 좀 불안할 때 더 많이 생기잖아요. 네. 이 오메가3가 불안을 안화시켜서 우리가 손떨림을 좀 적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프로바이오틱스 갖고 왔어요. 프로바이오틱스요? 네.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냥 장 건강과 관련된 주 영양제 아닌가요? 근데 요즘에 핫하게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이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보통 파킨슨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변비가 되게 많거든요. 이 변비로 인해서 염증이 많이 쌓이고 독소가 쌓여서 파킨슨 질환이 더 악화되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네이처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파킨슨병 환자들의 장내 미생물 균청에서 그 조성과 기능에 불균형이 생기고 염증과 연관된 병원군이 많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신경 전달에도 관계가 있고요.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장 건강이 뇌 기능하고 관련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네, 요즘에 새로 뜨는 이론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비타민 D3를 가지고 왔는데요. 비타민 D3는요, 신경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촉진하고요. 신경 손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3는요,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서 기분을 이렇게 완화하고 안정하게 해줘서 수전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상실험에서 파킨슨 환자들이 1년간 매일 1200IU 비타민 D3를 섭취했을 때 파킨슨 증상에 현저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이 박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영양제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미 복용하고 계신 영양제잖아요. 네. 이렇게 수전증하고 관련돼서 도움이 된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신기하죠. 네. 네. 그리고요, 가벼운 수전증은요, 피로나 수면 부족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주무시고 그 다음에 피로를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수전증이 있으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수전증이 생기는지 한번 이렇게 다이어리를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팔로우하면 아, 내가 이럴 때 수전증이 많이 생기는구나를 알게 되고 그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예, 오늘은 우리 수전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편도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네, 궁금하신 요리님들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